안녕하세요. 정보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전면 중단, 한국 방역 강화의 보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어제 밝혔죠.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반발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뒤 실제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전면 중단, 한국 방역 강화의 보복입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때 한국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에 갈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다. 그러나 주재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야기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0일 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본국의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장기 비자 발급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세계 외교부장이 9일날 박진 외교장관과 첫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우려를 나타낸 지 하루 만의 일이죠. 중국 외교부는 이날 누리집에서 올린 양국 외교장관 통화 결과 자료에서 친강 외교부장이 한국이 최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임시 제한 조처를 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태도를 갖기 희망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뭐냐면 중국도 작년에 우리 기억하시죠? 중국을 입국을 하면 3주간 격리를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 우리가 하면 불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행동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들의 행동만 지금 문제를 따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박진 장관이 한국 측 조처가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취해졌다는 점을 친 부장에게 설명했다고 밝혔죠. 이날 양국 외교장관 간 통화는 친대 사이의 취임 인사 성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친 부장은 지난달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해서 새 외교부장, 한국으로 보면 장관급에 임명이 됐죠. 직전에 주미 중국대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주미 중국대사를 맡았던 사람이 지금 새로운 외교부장을 맡았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 통해 있는 주미 중국대사가 외교부장으로 오게 된 것이죠. 중국 쪽이 장관 취임 인사를 위한 첫 통화에서 양국 입장이 엇갈리는 현안에 우려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중국발 입국자를 제한을 하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겠다 하는 등 크게 반발한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취임한 외교부장이 첫날부터 한국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고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취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을 바로 보인 것이죠. 최근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한국 정부는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 그리고 항공편 증편, 이것까지 제한을 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입국의 전후, 입국 전에도 검사하고 입국 후에도 검사해요. 그래서 두번 더블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주한 중국 대사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이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여서 이번 방침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기간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지금 발급을 중단시키게 되면 강력한 방역을 하게 되면 중국도 계속하겠다라고 지금 암시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번 한국의 조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중국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 이둘 중에 하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화를 했습니다. 이 사람만이 한국행 비행기를 탈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의 증편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자체가 줄은 상황이죠. 이는 최근 창궐하고 있는 중국 내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때문이죠. 실제로 9일 중국발 인천행 입국자 1,403명 중 단기 체류 외국인 401명이 공항에서 실질적으로 PCR 검사를 받았는데, 이중 22명이 양성 반응을 받았습니다. 검사율은 무려 5.5%에 이른다라는 거죠. 이미 그런 양성 확진, PCR 검사의 지금 확증, 이런 것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5.5%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또한 2일부터 9일까지 누적 양성률은 17.5%였습니다. 출발 전 중국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한국을 도착 후 시행한 검사에서는 5명 중 1명꼴로 양성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9일날 브리핑에서 중국 코로나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질문에 위 변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질병관리청도 앞서 6일 중국발 입국자가 제출한 음성 확인서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어서 중국에서 발급받은 이러한 발급서, 음성 확인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한국이 들어오기 위한 요식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고 그냥 단순히 들어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규제 대부분을 철회하면서 중국에서는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허난성에서는 허난성 당국이 주민의 약 90%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밝힌 상황이죠. 지금 허난성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성은 어떤 상황일까? 라는 겁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포기 이후 전례 없는 속도로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 수치로 나타난 것입니다. 칸 취안정 허난성 위생건강위원회 국장도 기자회견에서 약 8,850만 명이 감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칸 국장은 날짜별 정확한 확진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과거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던 당시에 유행세가 크게 주춤했었기에 허난성 주민 대부분은 지난 몇 주간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허난성의 공식 데이터는 중앙정부의 발표와도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 중국 중앙정부는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인구 14억 명중 감염자는 무려 12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12만 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사망자는 30명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 중앙당국은 지난 8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명이라고 보고를 했죠. 이는 그 전날보다도 한 명밖에 늘어난 수치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발표는
이번에 발표한 현안성 외 다른 지방 정부가 제시한 데이터와도 확연히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주요 항구 도시인 칭다오, 우리가 칭다오 너무 잘 알죠? 칭다오의 한 고위 보건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일일 감염자가 5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수치는 이후 뉴스 보도에는 신속하게 삭제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성을 내는 모습인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중국이 반발해서 한국의 비자 발급을 중단했는데 이것은 세계에 주는 의미가 상당합니다. 한국이 첫 번째 케이스로 몰렸다라는 거죠. 지금 정책부장, 외교부장이 지금 친강 외교부장이 새롭게 임명이 됐는데 이 임명되자마자 한국을 첫 번째 타겟으로 해서 비자 발급을 중단을 했다라는 거죠. 단기 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때 이것은 세계적으로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죠. 한국도 이렇게 했는데 다른 나라도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 말을 잘 들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자,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국은 계속 버틸 것 같아요. 그리고 버텨야만 합니다. 자,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